말랐는데도 건강검진을 해보면 비만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의 비만 기준이 엄격해서 3명 중에 1명은 비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지현 기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40대 한국계 여성 2명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차나탈리아 씨는 러시아 기준으론 정상 체중이지만 한국 기준으론 4kg을 빼야 합니다. Они, друзья, думают, что я нормальна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обой, но они знают, что друзья знают, что подружки знают, что нужно тоже худеть, но... 박인숙 씨는 한국 기준으론 정상 체중인데 러시아 기준으론 저체중입니다. 동양인의 비만 기준은 식생활 습관, 체형이 서양인과 달라서 살이 조금만 쪄도 성인병에 잘 걸리고 일찍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1980년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습관과 체형이 서구적으로 바뀌면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가벼운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질병 조기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몸무게가 정상인 사람들이 근육량이 적어 뼈가 약해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날씬하고 골밀도도 좋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 날씬한 거하고 골밀다고는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일본 검진학회는 2년 전 비만 기준을 25에서 27로 올렸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